강제추행만 기소. 넉 달 전에 있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에 이 오전시장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먼저 지난 4월에 오전시장 사퇴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지난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잠시 코로나19 관련 속보 들어와서 저희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대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제, 백신 아직 우리 손 안에 없다. 이런 좀 소식을 전했고요. 또 믿을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거리 두기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대본은 또 상승 추세가 꺾였다는 건 성급한 판단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요. 또 상승할 위험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 모든 시청자분들 좀 신신당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거돈 전 시장 소식 좀 계속 이어갈게요. 김성환 평론가님, 방금 전 저희 사퇴 기자회견 봤지만 넉 달 전에 오거돈 전 시장이 본인이 인정한 이 성추행만 오늘 경찰이 확인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주변인들 조사 다 했다고 하고요. 네. 뭐 포렌식 작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증거조사까지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네. 혐의 적용은 오거돈 전 시장이 여직원 성추행했다고 하는 그 혐의만 인정이 됐고요. 네. 그 1년 전에 또 다른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랬었죠, 예. 그 부분도 여직원을 직접 만나서 네. 수사진이 직접 뭐 설득도 하고 뭐 얘기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네. 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혐의 적용을 못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직권남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이것도 사실 문제 제기가 됐는데 이것도 혐의 적용을 결국은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 네. 사실 박 의원님 정말 이 넉 달 전에 부산 정가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잖아요. 우리 박민식 의원이 또 부산 지역을 이 기반으로 된 정치인인데 이 넉 달 동안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요? 한마디로 태산 명동 서일필이다. 아, 예, 예. 저는 솔직히 뭐 법률가인 저보다도 예.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 예. 이게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와서 강제추행죄만 기소를 이제 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예.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부산시장이라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 자기의 여직원을 지금 와서 추행한 성폭행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강제추행으로만 송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예. 이런 그 가해자의 어떤 권력의 지위나 위력에 의한 뭐 성폭력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냥 통상적으로 비일비재한 일반의 그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다 이렇게 프레임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직권남용죄다 또 위력에 의한 간음죄 그 성폭력죄다 이런 것이 네. 이제 싹 없어지니까 앞으로 뭐 검찰 수사도 있고 재판도 이제 예정되어 있지만은 예. 그런 부분이 명백하게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기자회견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바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 전 시장은 불필요한 접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강제추행 혐의로 이제 기소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법률가시니까 이 부분 좀 본인도 인정했을 만큼 어떤 좀 유죄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얼마나 아니 뭐 본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그 범행 장소. 네. 아, 집무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는
부산시장이라는 겁니다. 지위가. 네. 네.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 네. 그 사건도 1심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항소심 대부분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요 이 사건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은 어떤 상급자, 특히 아주 대단한 상급자가 자기 직원에 대해서 어떤 성폭력 내지는 뭐 성추행을 한 거거든요. 예.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예. 지금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그냥 강제추행. 예. 그냥 강제추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떠들썩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냐.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직권남용죄다 해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다, 뭐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이다 할 때 정가의 보도처럼 쓴 죄명이 직권남용이에요. 예. 그럼 직권남용 죄명 같은 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이제는 법률 조항도 선택적으로 활용하냐 예예.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어쨌든 뭐 검찰로 송치됐기 때문에 뭐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일단 김성환 평론가님 이 봐주기 수사라고 또 박민식 의원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뭐 봐주기 수사인지 아닌지는 제 내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네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이 사건 자체가 참 아주 묘한 사건이었어요. 예. 시기가 일단은 아주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서 나왔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네. 예를 들면 4.13 총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4월 7일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렸어요. 예. 8일날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합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에서 불과 닷새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4.15 총선. 네, 그렇죠. 8일 전에.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또 4월 7일날로 따지면은 8일 전에 그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성폭력 상담소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부산에서 부산하고 그 총선 언전이 무렵에 서로 얘기를 해서 4월 말까지 사퇴하기로 공증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묘하게 선거 날짜하고 이렇게 겹치게 돼 버리니까 오히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악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사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요즘은 의도적으로 관계자들을 입을 다 덮어버리거나 네네.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예. 정문화인들도 다 있었을 거고요. 특히 여성을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이번 사건들을 거의 예. 뒤 피해자와 함께 사후 처리 문제까지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어찌 보면 성폭력 상담소가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고 특정 정당의 편에 섰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과한 해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네. 야당에서는 사실 이 사퇴 시점을 두고 굉장히 의혹 제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사퇴 시기 두고 오거돈 전 시장 측에서 청와대 민주당 중앙당과 소통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야당이 그동안의 의혹 제기 너무 과도한 의혹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리 평론가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뭐 일부러 이것을 뭐 봐주기 한다. 예, 예. 그럴 정도가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예, 예. 그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예. 정치권에서 예. 과연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생 일자는 4월 8일입니까? 네. 근데 사퇴 일자는 4월 23일인가? 그렇죠. 보름 동안 그럼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의 정보경찰. 네. 정보경찰 숫자만 제가 알기로 한 130명 됩니다. 예, 예. 그 정보경찰들이 사실 그러면 잠자고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정무라인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무라인 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고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사건이 생기면 당연히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런 중대한 사건이 생기면은 네네. 청와대에 당연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모르면 사실 국가가 움직이지가 않는 것이죠. 예, 예. 거기다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예. 이 당시에 변호인이 누구냐? 변호인이 누구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몸담았던 부산 법무법인 그리고 그 해당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조카 사이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예. 아 이것은 이 사건은 대통령에게까지 충분히 갔겠다라고 예. 의심하는 게 생각하는 예. 게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예. 그것은 그냥 과도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정말 경찰이나 검찰에서 마음먹고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 숨겨져 있는 그런 사실까지도 밝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과 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이제 의혹 제기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 저희가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 4월 부산과 또 서울시장까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 방향 또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